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타입C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가지 기기들을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도 마찬가지로 타입C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기존 노트북에서 사용을 하던 타입C 허브를 활용해서 바로 연결을 해도 되긴 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가 조금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구입을 하고 나서 액세서리들도 아이패드와 잘 맞는 그런 아이템들로 구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맞는 딱 맞는 허브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바로 네, 이 제품입니다. 일단 딱 봐도 생긴 게 틀리게 생겼죠, 일반 허브랑. 네, 이 제품명은 베이셔스 6-in-1 멀티펑셔널 타입C 허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구경을 해봐야겠죠. 그럼 박스를 이렇게 뜯으면 네, 포장 상태도 되게 괜찮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설명서들도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고 본품은 매우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네, 허브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회사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네요. 일단 여길 딱 돌려보면 네, 다양한 포트들이 지원을 합니다. 네, 이쪽부터 보면 오디오 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억스 선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입C, 여기 PD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SD 메모리랑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연결할 수가 있고 그 옆을 보면 HDMI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HDMI 같은 경우는 4K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밑에 같은 경우는 기존 아이패드 옆에 달려있는 그 구멍들 있잖아요, 스피커 구멍들. 그 스피커 구멍이랑 딱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름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선으로 돌려보면 USB 3.0을 지원하는 포트가 딱 이렇게 되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무게는 매우 가볍습니다. 66g이에요. 장착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 이쪽 타입C를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쪽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착은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딱 맞게. 그리고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네, 완성됐어요. 옆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위쪽은 이렇고 그냥 일체형 제품인 것 같아요. 이쪽 옆에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죠. 여기도 아주 매끄러워요. 괜찮죠? 만약에 여기 두께가 애매한 경우 이쪽이 여기에 슬림핏 케이스를 장착을 했거나 뭐 투명 케이스 같은 거를 장착을 했을 때 이쪽 부분이 되게 빡빡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제품을 만든 것 같아요. 이쪽 연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고무 패드가 따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만약 케이스 같은 거 꼈다 했을 때는 얘를 따로 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재질이 되게 부드러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네, 기스가 전혀 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매우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단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일체형 방식으로 만든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장착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케이스 종류에 따라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버 케이스 형식, 좀 두꺼운 케이스 네, 그런 것들은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걸 떼도 잘 안 맞아요. 그런 경우는 대충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일반 허브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매우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허브를 구입을 하는 거 일반 허브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이패드에 잘 맞는 허브를 구입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입이 이거 말고도 오히려 막 USB 종류가 더 많은 그런 타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 허브를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링크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베이셔스 아이패드 프로
타입C 허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